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 목베고니아들 이렇게 그냥 마르면 물 주고 그냥 더우나 추우나 이 베란다에서 지내는데 꽃이 너무 예쁘죠. 꽃이 필 때는 좀 진한 색으로 피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하게 색깔이 바래진답니다. 이렇게 시집갈날을 기다리는 우리 삽모기들도 있고요. 효자예요. 나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얘들 효자죠. 이 아이가 엄마예요. 옆에 이렇게 뚝 뭣도 모를 때 저렇게 뚝 잘라서 삽목하곤 했던 때가 있지요. 덕분에 나눔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옆에서 또 이렇게 새순이 또 여기 나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 막 키워야 할까 봐요. 그래도 식물맘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요런 아이들만 키워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라늄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신상들 나오면 또 키우고 그러죠. 이 아이들은 제가 물 주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물 줘도 돼요. 제가 이 아이들도 화분이 좀 작다 싶어. 이게 다육이 화분인데 키가 두 배나 됩니다. 자기 다육 화분의 키보다 몸체가 두 배나 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랐을 때 한번 물을 듬뿍 주는 것이 가장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이랍니다. 지금도 이 토분에 물이 말려서 제가 물을 줬는데요. 제가 물 주기를 참 즐겨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이 식물들의 본능이 이제 가물기 시작하면 뿌리를 더 밑으로, 땅속으로 깊이 박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육이나 제라늄들도 물이 배가 고플 때 물을 주면 아주 그 물도 잘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다 보면 뿌리에 습이 차고 그러다 보면 또 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꽃도 보여주고 그렇겠죠. 바바라 하인즈 이 아이는 꽃을 이렇게 예쁘게 두개 올려서 여름이 맞나 싶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도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죠.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흰꽃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파리가 이렇게 빈약한데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햇빛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햇빛이 보약이죠. 이 아이는 송향기입니다. 지금 일찍 핀 아이들은 입장을, 꽃잎을 떨구고 있고요. 밑에 또 이렇게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향기도 꽃이 이쁘고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물주기를 좋아해서 물 말릴 틈이 없이 물을 주고 있긴 한데요.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좀 멀리, 내 눈에서 좀 멀리 두면 이 아이는 진짜 거리대 아래쪽에 좀 그늘진 곳에 저기 제가 손이 잘안 닿는 곳에 두었던 아이인데요. 그만큼 여기 보세요. 입장이 따글따글해지고 또 속으로는 새순을 내주고 그러면서 또 꽃대를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 더운 여름에 꽃대 올려주고 있으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네요. 화초를 키우다가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져요. 아, 이렇게 가볍나 넘어갈 정도로 가볍네. 그럴 때는 분명히 물을 주셔야 되고요. 입장들이 지금 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탱글탱글 보고 있죠. 이 아이는 블랙맘바라는 아이인데요. 햇빛을 보면 더 선명한 색감을 내는 아이예요. 입장이 물 먹고 싶은 아이들은 보면 표시가 나요.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다든가, 여기 심하게 먹고 싶을 때 고개를 많이 숙이겠죠. 조금 입장 자체가 이렇게 빳빳하지 않고, 열이, 뭐라고, 힘이 없다고. 수분이 마르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채소 잎들 마르면 조금 힘이 없이 고개를 푹 숙인다거나 그러잖아요. 피치 클라우드 이 아이도 굉장히 화분 자체가 너무 가볍고 또
입장도 물마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면관수를 했습니다. 저기 설거지 다라이에 물 받아놓고 푹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통풍만 잘 시켜주면 얘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제가 뭐 짧은 이력이지만 키워보니까 뭐 식물들이 다육이든 뭐 제라늄이든 거의 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물이 많이 마를 때 물 주는 거, 특별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꽃피는 아이들은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면 그만큼 물마름도 빠르겠죠.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물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만큼 물 주는 주기를 짧게 잡아야 되고 많이 살펴줘야 됩니다. 정말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는 이 아이비 제라늄도 꽃을 두 개나 올려주고 있네요. 뼈라룸이라고 하죠. 특히나 입장을 많이 떨구고 그래도 이렇게 견뎌주는 것이 기특하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또 이파리, 고스트 이파리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잎도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정상 온도가 되면 좋은 시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정상 잎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처음 멸치랑 콩이랑 이 만났을 때 저에게 주신 키워보라고, 제가 그때는 제라늄 제자도 모를 때 한 2년 됐을까요? 그때 삽목이들 포트에 담긴 거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품이 되었어요. 얘를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제가 식물들 다육이든 제라늄이든 생물들에게 흉터가 남기는 것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육이 키워보니까 우짤았다고 뚝뚝 자르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라늄도 최대한 안 자르고 키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서 고마운데요. 지금 여름이라 지금 자르기는 좀 그러고 가을 되면 한번 잘라줘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큰 화분과 이렇게 작은 포트분과의 물마름의 정도는 틀리겠죠. 요 제니 삽목이에요. 제니가 참 라인이 굉장히 이쁜 아이죠. 다 라인이 이쁘다고 칭찬을 한 그 제니인데요. 이렇게 입장을 풍성하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런 포트와 이런 화분이 큰 화분과 물 주는 주기를 같이 잡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물을 주나요? 언제쯤 물을 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분 크기와 화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뭐 며칠에 한 번 주세요. 뭐 이런 것은 꽃집에서 보통 보면 이게 이름표에 며칠에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이런 것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화분의 크기나 얘가 놓여져 있는 장소나 이런 햇빛이 얼마나 비치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물마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얘들을 쳐다보고 봐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눈으로 보면 흙이 마르는 것이, 지금 흙이 수분이 있는 상태는 약간 벌써 촉촉해 보이잖아요. 얘 흙이 마르면 이 색깔이 검은색이 거의 안 보이고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마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또 알아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의 흙 좀 보세요. 보통 보면 일반적인 흙들은 이런 플라이트가 많이 안 섞여 있습니다. 지금 얘는 제가 따로 더 섞어서 심은 아이라 플라이트가 유난히 하얀 플라이트에 돌을 뻥튀기 한 거랍니다. 통풍을 도와주고 좀 배수를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토를 그냥 사서 심으면 아무래도 과습되기가 쉽거든요. 그 일반적인 상토를 사더라도 이런 플라이트 이런 거 소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한 줌 더 섞어서 분갈이 해주면 물 빠짐도 좋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애들 뭐 잘못된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조금 뭐 빨리 크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커지길 바란다면
자라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마음으로 식물 키우다 보면 아마 식물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흙이 정말 중요하고 흙과 통풍과 물주기와 이삼박자만 잘 맞춰주면 실패 없이 식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뭐 중언부언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딱딱 귀에 담아서 여러분들 꼭 키우실 때 실패 없이 키워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꼭 또 건강, 사람도 건강. 그렇게 여름 잘 견뎌보자고요. 감사합니다.